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네, 그랭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오늘도 스타즈워 11 유럽 부분 이어서 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너 대 스킬러스 접포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레이너가 빠른 산란못으로 프로토스의 앞마당을 두드려주는 빌드를 했고요. 스킬러스는 일단 광전사 질러 찍어주면서 입구를 대비하고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초퍼 더 쓰고요. 보통 여기까지에서 수비가 되면은, 게이트 안 나라고 수비되면은 저거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빠른 스포닝포 플레이를 잘 안 합니다. 질러 쪽으로 왼쪽으로 조금 이러면 거의 망한 거랑 다름없거든요. 3등 안에 들어갈 확률은 뭐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연이은 뭐 프로토스 전에 그런 아쉬움이 남을 수가 있는 그런 경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질럿이 대신 맞아주면서 사도로 일꾼 잡기. 하지만 레이너 웅수하고 있어요. 사도 두기 레이너가 끊어주려고 하는데 일단 하나만 끊어주고요. 체력을 많이 게이트 하나 날리긴 했지만 또 스킬러스가 본진까지 저글링을 난입시키는 플레이는 못하게 했고요. 자, 연저 두 마리 한번 내려와 보고요. 뭐 드론이 프로브 숫자를 앞선다던가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든 채워 넣기 위한 이런 저글링의 민지 플레이, 최대한 소모전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 와중에 또 배터리로 꼼꼼하게 파일런까지 지키는 스킬러스 집중력 좋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레이너가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면은 럴커 지금 준비하는 뭐 히드리스크 덴에 이어서 럴커까지 가고, 그 다음에 무리군주 감염주 타락기까지 잘 쓸 수만 있다면은 20일 오후 8시 11분 이런 식의 실수가 나오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앞마당 자원 채취 마비 한번 당하고 있는 스킬러스. 그러면서 포지 점사 좀 너무 좋습니다. 업그레이드 부분을 프로토스가 계속 챙겨주고 있었는데, 앞서 나오고 있었는데 여기서 저글링이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따라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또 만들어줍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글링이 아직도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기 때문에 앞마당에 프로브 붙는 타이밍도 좀 느려지고 있고요. 이러면서 또 뭐가 안됩니까? 프로토스가 견제를 못하고 있죠. 정면 쪽에 크립 제거라던가 압박이라던가 뭐 일꾼을 속아주는 플레이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저글링이 시간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병력을 흘려줍니다. 스킬러스 거기다가 지금 병력들의 포지션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압박 와서 이렇게 배터리 미리 빼고요. 그냥 상기하면서 한번 교전을 걸어보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자원 마비당한 시간, 자원 채취 마비당한 시간과 이제 업그레이드 쪽에 손실이 컸기 때문에 레이너가 뭐 럴커까지 보기보다는 그냥 히드라로 한번 밀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스톰이 좀 많았기 때문에 역시나 버티는 데 문제가 없고요. 적당히 압박만 하고 바로 하이브 준비하면서 럴커 가는 게 맞았어요. 좀 이득을 봤다 손 치더라도 프로토스가 그 직전까지는 손해를 하나도 안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땡이들은 막아낼 수가 있었죠. 이제는 내가 그 정도로 불리하진 않다, 이 정도로 저글링으로 빈집 털었으면 끝낼 수 있다, 뭐 두 개 다 이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봐야겠죠. 히드라로 하템 점사. 하지만 스킬러스 지금 게이트 쿨만 잘 돌려가지고 질러 생산하고 하면은 럴커가 준비되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오히려 게임을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뭐 안 끝내도 토스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어요. 보시면 프로토스 넥서스 4개고요 저그도 베이스가 4베이스입니다 이제 추가 해처리를 짓고 있어요. 하이브도 이제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토스가 불리할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저글링으로 겨우 따라잡은 그런 부분을 히드라 러쉬로 다시 한번 잃었기 때문에 스킬러스 아직도 이기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정말 안전하게 하려면은 그냥 센터 쪽에 있는 좌측 멀티까지 늘려주면서, 그렇죠, 플립비콘 캐리어 준비하면 됩니다. 이게 가장 안전한 플레이예요. 자, 레이너 어떻게든 자신의 병력 움직임으로 경기를 잡아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너프를 먹었고 모선은 이제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타이밍에 모선을 떴을 때 저그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유닛이죠. 자, 이제 캐리어가 뜨기 전에
캐리어가 지금 스타게이트가 두 채인데 하나씩밖에 안 뽑히고 있는 거는 뭐 솔직히 굉장히 아쉽습니다. 4층 멀티 한번 치유시키고 있는 레이너. 오, 병력 딸려 들어갑니다. 스킬러스 멀티 한번 취소당해도 캐리어 모으고 한타 싸움 준비 잘하면은 여전히 이길 수 있는 게 현재 프로토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레이너도 본인이 끝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스파이어 두 동 건설하면서요 타락기 생산하려고 하는 거죠. 수호 방패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악한 점사 해주면서 히드라 잘 줄여주고 있는 양 선수는 레이너 쪽에서도 한번 해볼 만한 여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모선 계속 끌고 가고요. 시간 내고 모선 끊어. 못 끌어줬어요. 야, 시간 회복 때문에 타락기 이동 속도가 느려졌어가지고 지금 모선 안 좋다고 하면은 그건 단순 푸진징이에요. 근데 모선이, 아이고, 이건 컨트롤 실수. 대충 묶어서 어택 당하면은 당연히 스포한테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조금 아쉬운 컨트롤 실수. 자, 레이너 스파이 업그레이드 계속 돌려주고요. 그레이터 스파이까지 올려주고 있고 스킬러스도 거기에 응수해서 코어 업그레이드, 거기다가 추가 스타게이트 건설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완료 한번. 스톰. 오, 좋아요. 다시 한번. 아, 이런 거 너무 좋죠. 이래서 모선 같은 유닛이 있어야 유닛을 가려줄 수 있기 때문에 캐리어들이 쉽게 납치를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선 잡힌 후에 모선을 다시 안 찍는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무조건 뽑아놨을 때 예전에 비해서 일단 가장 좋은 게 가격이 싸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뭐 좀 납치 당해서 잡힌다고. 아, 여기 있네요. 아, 여기 있네. 안 뽑을 리가 없어요. 모선 안 뽑는 거는 이제는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거는 저그의 약간 큰 실수를 바라는 소위 말해 약간 뽀록 플레이거든요. 근데 한번 통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보니까 하는 건데 일단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하지만 일단 럴커가 한 마리 버티고 있고요. 우리 끝까지 싸워보나요? 그리고 더 왔고 뒤로 물립니다. 스킬러스. 스킬러스도 뭐 모선이 방금 잡혔지만 뭐 크게 문제 없어요. 모선 한 마리 정도는 그냥 줘도 될 만큼 아직 자원 여력이 많습니다. 오, 좁은 길목. 너무 럴크한테 맞으면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흑걸음 너무 잘 들어왔고요. 좋지 않은 효율에 교전을 하고만 프로토스. 이제부터는 저렇게 들어가면 저는 바로 다 지는 경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소수 병력 돌리기 너무 좋은데 근처에 모선이 있어가지고요. 크게 뭐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아니었죠. 질로 돌리기. 럴크 하나와 썬크 하나로 막기에는 좀 많죠. 무리공격 올 수밖에 없고요. 우와, 불멸자를 섞어줍니다. 글쎄요, 지금 불멸자가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타락기랑 감염충, 무리군주, 무검타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살모사까지 있거든요? 궁극의 조합, 무감타살. 이게 뭐 밑에 럴커랑 감염충 잡겠다고 불멸자 뽑는 플레이는 글쎄 전 효율이 그렇게 좋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연자. 연자는 무조건 한 마리씩 계속 있어야 돼요. 합법 맵팩. 계속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저그 입장에서 움직임을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배터리. 자, 폭풍함으로 무리군주 때려주고요. 하템이 밑에서 감염충 견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수톰이 다 빠졌으면 타락기가 이렇게 덮칠 수 있는데 수톰 다 빠졌나요? 슈퍼 배터리 없나요? 충전소 가충전 없고요. 일단 화면이 잠깐 멈춰있는 상황. 하지만 타락기 뒤로 물러납니다. 굉장히 많은 병력 잡혔어요. 레이너 너무나 많은 병력을 내주면서 7시 공략도 실패했기 때문에 수톰이 없었기 때문에. 오, 여기서도 흘리는 병력 나오고요. 수톰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기로 폭풍함을 다 잡고 싶었어요. 그럼 무리군주가 3기만 남아있어도 7시 밀 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타락기가 폭풍함을 잡지도 못했고 무리군주는 무리군주대로 내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감염충도 활류에 다 찍히고 에너지 다 빠지고 있죠. 그래서 7시의 패배는 굉장히 뼈아픈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너무 굴리려고 안 하고 한방 싸움을 다시 가면은 이게 생각보다 또 한방 싸먹히는 거 순식간에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지금 23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0을 채우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소수 병력으로 나갔다가 병력 조합이 깨지면 안 돼요. 스킬러스도 병력 조합이 깨지는 순간 바로 다시 7시를 내줄 수 있고 또 병력 조합을 하는 때까지 시간을 많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시를 지키는 쪽으로 하는 게 맞아요. 병력 소환하고요. 근데 토스 병력 너무 조촐한데요. 위에서 지금 찍히고 있는 폭풍함도 있고 나머지 병력들 끌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3시 쪽 공략에 들어간 일부의 병력들 불멸자 스톰. 근데 감염충까지 있고 아 이건 너무 아쉬운 플레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많은 병력들이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일꾼 지금 12마리는 그렇게 크질 않아요. 불멸자 고위기사 이 하이템플러 세자에 비하면 굉장히 적었고 저거가 이러면 오른쪽에서 순통이 트여졌죠. 쓸 수만 있다면은 여전히 프로토스가 유리한 게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대시의 병력들을 먹었었던 울트라가 한번 시간을 벌어주면서 리콜을 한번 빼냈습니다. 불멸자한테 저글링이 붙었고 아칸한테 울트라가 붙어가지고 생각보다 걷어내는 게 쉽지 않고요. 소수의 병력이 왔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듯한 그런 소모전이 나왔습니다. 프로토스 밑에 감염충 있어요. 감염충 니 폭절 안 나왔고요. 일단 진균 그래서 신경 기생충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있나요? 방금은 꼬셔가지고 무리군주와 함께 폭풍함 러쉬를 같이 했었어야 됐을 것 같은데 일단 진균 싸가지고 타락기 기다리고요. 무조건 한 방으로 조지겠다. 폭풍함을 무조건 다 잡아서 무감타로 끝내겠다라는 판단. 근데 스킬러스 지금 병력 조합이 깨져있거든요. 오히려 7시 포기하고 병력 조합을 갖추는 게 좋아 보이는데 왜냐면 이제 무리군자 감염충 타락기를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조합이 없으면요 안 싸워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냥 병력 조합을 다시 다 갖춰서 무리군자의 기동성을 활용하는 거죠. 무리군주가 7시에서 뭐 센터나 3시까지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러쉬를 가면은 무리군주 오기 전에 해처리 날리고 해처리 날리고 도망을 갈 수가 있어요. 브로토스는 앞전멸 했는데 울트라 점사가 지금 추적자 몇 마리밖에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병력 케어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스킬러스 이러면서 센터 프로토스 멀티 날아갔고 이 멀티는 또 못 날렸고 7시는 날아가고 아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스킬러스. 근데 득점을 많이 내주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침착하게 한 덩어리 싸움 했으면 스킬러스가 잡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유리하고 게임이 잘 풀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려고 했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분산 투자를 한 게 다 날아갔어요. 아니 비트코인만 샀으면 됐는데 막 그 뭐 이 에이다 사고 뭐 라이트코인 사고 도지코인 사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 스킬러스 지금 분산 투자를 더 이상 해서는 안 됩니다. 대장주만 사야 돼요. ETF만 사야 됩니다. 아 이것도 이 많은 돈이 그래도 세 마리는 살렸네요. 아 근데 여기도 또 올리고 아 스킬러스 집중력이 너무 밀립니다. 글쎄요 지금은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모든 병력 눌러서 한 군데 모으고 한타 싸움 할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쵸 여기 지금 무감타랑 싸워서 이기면 이기는 거거든요. 밑에 울트라 게릴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한타 싸움 이기면 이기는 건데 너무 이상한 걸 많이 하고 있어요. 12 산란못을 질러 하나 내주고 저글링 12마리 먹었나요? 엄청 유리한 게임이었고 중간에 더 뭐 그걸 굳힐 수 있는 플레이까지 보여줬었는데 아 여기서도 지금 또 불멸자 계속 생산하는데 저글링이 계속 잘리죠. 글쎄 불멸자 6개씩 생산하는 게 폭풍왕과 불멸자로 공중도 먹고 지상도 먹겠다는 건데 공중은 공중대로 약하고요 지상은 지상대로 약해요. 냉정하게 불멸자가 지금 저글링한테 혼납하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자, 센터 멀티 계속 저기는 400원 짓는 게 에바거든요. 저기 별로 자원이 없는데 울트라 저글링 게릴라 계속 되고 있고 불멸자는 이동하다가 또 저글링과 울트라한테 잡힐 뻔했던 모습. 오 오늘 레이너가 칼을 뽑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점막이에서 무리군주랑 다 같이 있는 게 아니면은 생각보다 적어도 약해요. 적어도 돈 많이 없습니다. 글쎄요 한시도 돌리고 있는 레이너가 칼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에서 레이너의 병력들이 공격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고요. 오 나가보는데요 진균 일단은 니 아칸 쩔더라. 아칸 점사
돈 다 써야 돼요 스킬러스. 병력 한번 보내서 저거의 병력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너무 들어간 감이 있는데요. 이러면 뒤쪽에 캐논이나 파일럿 못 끼고 싸웁니다. 그렇죠. 질러만 보내면 돼요. 자원만 못 캐게 해도 됩니다 스킬러스는. 반면 레이너는 이제는 이 6시 7시 라인을 다 버리고 1시만 지킨다던가 아니면 이걸 버리고 7시를 먹으려고 해야 돼요. 너무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레이너도. 오 한번 나가보는데요. 야 활류. 근데 울트라가 붙어서 핫템이 녹았고요. 그래도 불멸자가 많아서 울트라 녹습니다. 이러면은 감염충을 다 내줘서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울트라 생각보다 오래 버텨가지고 불멸자 좀 잘린 상황. 서로 교환 싸움 서로 교환 싸움. 근데 결국에는 오선이 끊겼고 그래도 스킬러스 7시 쪽에 병력 많이 살렸습니다. 근데 모선이 잡힌 게 크고요. 예언자가 없어서 계속 계시를 뿌리고 시약보를 공짜로 하는 것도 힘들고 결국엔 공중이 약하단 말이죠. 이런 무리군주 몇 마리만 뽑아도 불멸자 위주의 병력은 무리군주 3마리도 못 잡아요. 아 결국에는 레이너가 경기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이게 불멸자로 울트라 카운터 친다 오케이 다 좋아요. 근데 그 와중에 중간에 멸자를 너무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그 흘린 숫자만큼의 돈만 세이브가 돼 있었어도 아마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상황.